미국과 전 세계가 전쟁을 한다면 누가 승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미국 대 전 세계의 전쟁,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전쟁이 발생할 확률은 0%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듯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인이 아닌 다른 모든 나라를 미국의 지배하에 놓고 싶다 라고 미국이 선언을 하게 되고, 공교롭게도 모든 나라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단 하나도 미국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절대 항복을 하지도 않고 최후의 1인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전세계 연합군이 탄생하게 되고, 또 신기하게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는 쓰지 않기로 양심적으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쓰면 비교도 불가능하고 어차피 인류 멸망이라는 결과를 낳기에 넣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북한부터 소말리아, 영국까지 다 함께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하나의 가정이 들어가는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미군이 다 미국 본토로 돌아간 다음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력이 존재하는 138개국의 전력을 직접 전부 더해봤습니다. 전력 수치 비교 후 종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규모입니다. 인구수, 미국 3억 3천만 명, 연합군 74억 명. 국방비, 미국 888조 원, 연합군 1512조 원. 공항, 미국 13,513개, 연합군 26,513개. 병력수, 미국 140만 명, 연합군 1,900만 명. 예비군, 미국 86만 명, 연합군 2,700만 명. 세계 총 국방비의 40% 정도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수는 압도적으로 미국이 적으며 그에 따라 병력수도 적습니다. 미군 한 명이 연합군 20명 이상을 이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쟁은 맨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육해공 전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육상 전력입니다. 전차, 미국 6,289대, 연합군 82,937대. 장갑차, 미국 39,253대, 연합군 303,773대. 자주포, 미국 1,465문, 연합군 27,813문. 견인포, 미국 2,740문, 연합군 51,629문. 다연장 로켓포, 미국 1,366문, 연합군 22,91문. 당연하게도 재래식 육상 전력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약합니다. M1A2 전차와 같이 아무리 좋은 전차가 많더라도 14배에 가까운 수의 전차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장갑차도 마찬가지이며 자주포 등 거의 모든 전력이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은 육상 전력으로만 연합군과 맞붙는다면 연합군의 전력이 더 우세할 것입니다. 포가 약해도 대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포 전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항공 전력입니다. 총 항공기 수, 미국 13,264대, 연합군 43,345대. 전투기, 미국 2,085대, 연합군 9,171대. 공격기, 미국 715대, 연합군 2,840대. 수송기, 미국 945대, 연합군 3,227대. 특수목적 항공기, 미국 742대, 연합군 1,160대. 헬리콥터, 미국 5,768대, 연합군 15,493대. 공격헬기, 미국 967대, 연합군 2,569대. 항공전력에서는 수로만 판단했을 때 미국이 불리해 보이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모든 나라의 전투기와 제공권 장악을 위한 항공전을 펼치게 된다면 미국이 아무래도 앞설 것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전투기가 압도적인 양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조기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는 함재기로서 사용이 힘들지만, 미국은 항공모함에 실어 날려서 해상에서도 작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다 위에서의 제공권 장악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조기경보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이 뛰어납니다. 다음은 해상전력입니다. 총 함정수, 미국 470척, 연합군 1,068척. 항공모함, 미국 20척, 연합군 24척. 구축함, 미국 91척, 연합군 145척. 잠수함, 미국 66척, 연합군 486척. 연합군의 함정수가 매우 많아 보이지만, 북한과 같이 연안 경비정을 1000대 가까이 보유한 여러 국가들의 수치를 합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수치인 구축함과 항공모함을 비교해 본다면
수치가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은 우리나라의 독도함, 마라도함과 같은 헬기항모도 포함된 수치이므로 실질적인 항모 전력은 미국이 훨씬 우세합니다. 종합적으로 누가 이기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주한미군과 같이 본토에 존재하지 않은 모든 전력을 미국 본토로 복귀시킨 뒤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위아래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쿠바와 같은 여러 섬나라들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 여러 나라들은 개전과 동시에 점령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미에 존재한 육로로 연결된 모든 나라는 의미 있는 저항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이 타격을 입긴 하겠지만 대부분 미 공군과 해군에 의해 제압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강력히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군은 매우 강력한 지상전력이 있지만 미 본토에 상륙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은 남미, 북미 대륙 두 개를 바다에서부터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대로 된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으며 이외의 대부분의 나라는 규모가 매우 작은 항모 전단을 운용 중입니다. 실제 함재기 운용 능력을 따져본다면 미국은 전용 함재기를 약 1000기 넘게 운용 중인데 다른 나라들의 모든 항공모함의 함재기를 더해도 300기가 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함재기도 미국의 함재기와 상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미국은 최소 11개의 항공모함에서 조기경보기를 띄울 수 있지만 전 세계의 항공모함에서는 조기경보기를 운용 가능한 항공모함이 몇 대 없습니다. 즉 여러 가지 전력에서 대서양 태평양을 넘어 미 해군과 공군을 이겨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전차와 장갑차, 포 전력을 상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은 미사일 전력밖에 없는데 실질적인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보유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이며 인도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ICBM으로 미국을 타격하기 힘듭니다. 핵탄두가 없는 미사일 공격들이 시작될 텐데 미 해군이 각국의 해군을 각개격파시킨 뒤 ICBM 등 기타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해군은 미 해군을 보지도 못하고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B2 스텔스 폭격기 같은 미 폭격 전력이 세계를 돌면서 전략적 요충지를 파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고고도로 스텔스 비행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공망을 갖고 있는 러시아조차 비행기가 모스크바 상공으로 날아오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엄청난 무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벙커버스터. 지하 벙커에 숨은 적군의 수뇌부를 타격하기 위해 벙커를 뚫고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지하 요새 파괴용 폭탄입니다. 엄청난 관통력을 보여주어 지하에 꽁꽁 숨어도 소용없게 만들어버리죠. 걸프전 당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게 B2 스텔스 폭격기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벙커 속에 있는 수뇌부들을 벙커버스터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공망 시스템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세계의 방공망은 무너져가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빛을 발합니다. 미국은 기름도 남아돌며 모든 식량을 국내에서 자급자족 가능합니다. 미국을 타격할 방법은 갈수록 적어지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전세계 어디든 폭탄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군도 육군이 상륙을 해서 점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육군 전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미국은 전세계의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의 벙커를 벙커버스터로 계속 공격하여 위협할 수 있고 방공망도 점점 무력화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실질적인 공격이 힘듭니다. 전쟁이 매우 길어진다면 점차 가능하겠지만 미국도 정말 전쟁이 힘겨울 것입니다. 미국은 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절대 지지는 않겠지만 이기려고 한다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해군과 공군만으로는 완벽한 점령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전쟁의 승리의 기준을 국가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두는 것이라면 미국이 승리하겠지만 옛날처럼 육군이 가서 깃발을 꽂는 것이라면 미국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미국은 매우 큰 손실을 얻을 것입니다. 미국도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 분명합니다. 뉴욕과 같은 동부권 대도시들이 필두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ICBM, SLBM을 정확하게 모두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미국도 해안가 도시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또한 항공모함 전단에 대한 연합군의 잠수함 공격은 미국이 매우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잠수함 특성상 굉장히 대비하기가 까다로운데 이런 잠수함이 항공모함을 공격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항공모함들이 침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공군과 해군의 기술력 차이에서 오는 전력차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미국의 엄청난 생산력은 전쟁 중에 잃는 많은 전력들을 보충하기에 충분하고 연합군은 미국의 이런 실질적인 생산시설을 타격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반면 미국은 전 세계 어디든 찾아가서 생산시설에 회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해질 것입니다. 정말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나라는 금세 미국 편으로 돌아설 것이고 많은 나라들은 항복선언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쟁이 발발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최근 전쟁의 양상은 나 때리면 너 핵 한 방이야 라고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선뜻 대규모 전쟁을 벌일 수 없습니다. 정말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미국과 나머지 전 세계의 전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